세계 주요국의 긴축 움직임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리 상승과 증시 변동성 확대 등으로 시중 자금이 증시에서 은행으로 이동하는 영머니 무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증시 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1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총 666조 7,769억 원으로 전월 대비 약 12조 원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수시 입출금 예금도 9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고객 예탁금은 지난 3일 기준 68조 7,100억 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3조 원 감소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도 1월 말 24조 3,500억 원에서 지난 4일 11조 4,000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면서 시중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으로의 영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의 속도를 내고 있고 한국은행도 올해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만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증시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증시에서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내지는 이제 양적 긴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은 확대시키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영머니 무브 현상은 당분간 뚜렷하게 지속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상반기까지는 주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데다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